교육용으로. 일단 뭐 한신기계는 예쁜군디님께서 9시 37분에 한신경계를 좀 올려주셨고, 그 다음에 재순이 선생님께서 일동, 그 다음에 푸르니망님께서 다시 한신기계. 한신기계가 우리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시가총액이 뭐 3천억 원 수준이라서 원래 이제 안 들여보기 때문에 없네요. 그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기준을 잡습니다. 22년 04월 04일 09시 37분 예쁜 공디님 그리고 프로니망 선생님께서 10시 42분 10시 42분이었네요. 자, 한신기계입니다. 오늘 뭐 원전 관련주들이 일부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한국전력이나 두산중공업이 거래가 일부 실리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됐고, 한신기계도 뭐 공기압축기 제작하는 업체, 그러니까 원전에 사용되는 그 내용물, 그러니까 결론은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 사실상 뭐 증권사에서도 전망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거래 대금이 어찌됐건 최상위에 올라섰고 개장 초부터 뭐 최상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뭐 1위, 2위, 2위까지 있었네. 지금도 거래 대금 3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놓고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주목할 만한 뭐 저평가 상태의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거래소 공시라든가 또 금감원 공시를 놓고 보시면 주가를 지금의 주가 변동성이 나올 만한 그런 공시 내용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기술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이죠.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다고 해서 누적 수급이 월등하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그렇지도 않다. 수급이 월등한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유동성도 풍부하고 또 상한가 등락률도 이제 확대됐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서 그에 따른 기술적인 흐름이 나올 뿐이지 한신기계를 뭐 이게 끝내줍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준에 이제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변동성 거래대금 부분이 월등하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동제약의 흐름을 보고 한신기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일동제약이 고점으로 넘기진 못하고요. 지금 눌림목 상황이에요. 프로램 쪽에서는 조금 물량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일단 한신기계 먼저 보고 또 일동제약도 들여다보면서 추가 편입 여부를 일동제약 결정 짓고 한신기계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교육적인 범위에서만 설정 기준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신기계 이제 매직계산기에서 한번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게요. 011700 오늘 이제 기준 가격이 예쁜 공디님이 9시 37분에 말씀하실 때 기준 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9시 37분이 여기 이제 고점 넘길 때예요. 개장초 고점. 그러니까 9,100원 정도 그 정도로 좀 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00원의 기준점에서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갑니다. 자, 한신기계 만약에 이제 9,100원에 편입을 하셨다. 고가 부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럼 고점 대비해서 1에서 1.5% 내가 편입한 단가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 10%냐 아니면 그 이하냐. 그럼 마지노선은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2시가 넘었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는 윗방향의 추가 편입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가는 편입의 기준을 둘 수가 없고 사실 3분의 1, 2분의 1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장 막판에 뭐 꼬리가 저 정도 달리는 거를 받아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매매가 월등하신 분들의 경우만 뭐 개별 매매 기준 정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움직임 폭에 대한 해석 부분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이미 한신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예쁜 공대님께서 이제 시간을 좀 보자는 거예요. 9시 37분에 한신기계. 그럼 9시 37분이면 이 개장초 고점을 넘긴 시점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요 기준이 되겠죠. 여기 그렇게 해서 9시 뭐 37분 기준 요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 요 꼬리 달린 부분 옆에다가 둘게요.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를 수반하면서 그러니까 대략 한 200만 주를 기준 거래량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200만 주를 그래서 200만 주를 싣고 들어올릴 때, 그리고 이제 늦게 잡았다, 라고 하시는 경우라면은, 일단은 이 정도 범위에서 9,510원. 그러니까 9,510원이 앞전 고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9,510원을 넘기는 그 기준, 그 기준에서 또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로. 그게 이제 거래가 실렸는지가 중요한 거죠. 거래가 실렸는지가.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 있는 흐름의 기준이었다는 거. 여기도. 그렇게 돼 있고, 그 거래 부분에 대해서, 위로 매직 시그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매직 시그널 부분에 매수사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구간에서의 설정 범위.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눌려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거래가 월등히 실리는 흐름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기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푸르니망 선생님께서 이렇게 10시 42분에 한신기계, 11시 9분에 차익 실현했어요. 이렇게. 그럼 10시 42분이, 40분 기준이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42분 뭐 요런 기준 요 정도 범위에서 뭐 들여다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에서 채팅 글 올리시고 하는 시간까지 감안을 했을 때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11시 9분에 차익 실현 11시 9분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범위에서 만 원에 하셨다 그랬으니까 대략 뭐 요 정도 기준에서 만 원 그러니까 미끄러진다의 기준이 아니라 명목 가격에서의 공방일 때 순간적으로 치고 내려올 때 뭐 1150원 대비해서 뭐 대략적으로 1.5% 기준이니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 원에 일단 차익 실현을 하셨습니다라고. 그 이후에 그러면 뭐 사실상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고, 재차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그대로 관망하시는지. 지금은 이제 10,000원의 차익 실현하셨으면 다소 이제 애매모호한 구간이 되죠. 우리가 뭐 단기 공략을 할 때 뭐 1, 2%, 2, 3% 뭐 그 이상의 범위까지 보고 들어가긴 합니다만, 거래량 부분들이 사실상 좀 제한적이니까, 저런 데서 실패가 되더라도 원래는 이제 따라 붙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거래가 조금 더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한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는 원전 관련된 이슈인 거고, 그리고 그 이슈에 맞게 수급이 유입됐느냐라고 했을 때 수급은 유입되지 않았어요. 누적 수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 종목을 놓고 보실 때 수급 범위가 형성된 종목이 아니다 보니, 어찌됐든 쉽게 추세 매매를 결정지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일단 아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순식간에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그 부분도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주월봉 기준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갑자기 원전 관련된 내용 나오면서 지난해부터의 기준이 되겠죠. 지난해 이때 5월, 6월, 또 7월에 여기는 움직였네요. 그리고 뭐 10월 이후, 그리고 올해 들어서 뭐 2월, 3월, 3월 이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이때 거래가 이제 한번 수반이 된 거고, 그죠? 그리고 이때 이제 거래가 수반이 된 거고, 거래 대금은요 완전히 다르겠죠. 이때 기준하고 이때 기준의 거래 대금하고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이제 이때의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은 또 월등히 다를 거예요. 그 요 추세 범위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의 기준에, 글쎄요. 원체 이제 소형주라서 3,200억짜리라서 시장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 예? 쉽지가 않습니다. 변동성 부분을 따라 붙고 따라 움직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도 뭐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의 연 이틀 거래가 실린 상태의 흐름이긴 합니다만, 추위 추세 가지고 이 종목을 들여다보겠다 하는 거는 무리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드려요. 그래서 변동성의 기준에 말 그대로 분봉 기준에서 오늘 같은 경우 200만 주의 기준, 그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는 그 정도 역할을 좀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제 거래량이 없이 들어 움직인다. 프로그램 수급 한 40만 주 들어오던 상황에서 좀 줄었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신다면 여기서는 뭐 따라 붙기는 다소 불편한 위치로 해석을 해드려요. 거래가 없고 프로그램 쪽에서 월등하게 더 밀어졌긴 모를까.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신기계는 장중 기준에 앞전 고점 넘기고 했을 때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일동제약도 한번 놓고 봐야 돼요. 일단 그래서 한신기계는 그 차트 부분하고 일주월봉 차트 부분하고 올려놓을게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일동제약 부분 보겠습니다.